2024년 1월 19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0절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장황하고 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모두 3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다고 하지만 이 장과 절의 구분은 1500년대 16세기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장을 또 큐티할 때마다 또 절까지 나눠서 짧게 짧게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긴 분량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꽤 많은 이야기를 모세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는데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 이스라엘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회상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의미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또 주의상 내용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했지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많은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하신 메시지 두 가지예요. 청종 그리고 기억하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청종, 듣고 행하는 것,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청종 그리고 기억하라. 어제 나눈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곳에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돌이 철이 되고 산에서 동이 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때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또 동을 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일들이 돌이 철이 되고 산에서 캐는 모든 것들이 동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늘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들에게 주의를 주고 계신데 그 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망각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상당한 풍요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걸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준비가 아니고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걸어가게 되는 이 타락의 길, 망각과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될 때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데 하지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 거주하고 가축과 은금이 증식될 때 그때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등 따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으름과 또 나태함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풍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난 모압 평지까지 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원래 광야에서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즐비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지만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어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인 것입니다.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 곳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이 헤지지 않았고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하게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서쪽의 길목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공짜로 받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간 착각해서 이 모든 풍성함의 결과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 걸어왔어 나는 대단해 이런 교만함으로 나의 노력의 대가가 이와 같은 풍성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부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얻고 또 행복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또 교만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그걸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가 멸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복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도 얻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을 것이다,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6일 동안 계속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먹을 것을 받아서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이게 저들의 조상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모세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세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부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축과 짐승들을 많이 갖게 해주셨고 가뭄의 때를 만나서 타지역으로 가면 그 타지역의 추장들이,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이삭을 보호해 주었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중동의 그 자연 환경에서는 물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우물을 파서 먹고 살았는데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했던 것이고 지역을 옮긴다면 처음부터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우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팔 때 내가 파는 이곳에서 우물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우물을 파겠습니까? 뭐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파는 겁니다. 물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우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부족 간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빼앗으려는 자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부족들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다 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간접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 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 받아서 먹은 거예요. 이런 세대는 조상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던 세대가 광야 세대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복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임하시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중보자,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자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직접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광야 속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 만나라는 직접적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직접적으로 복을 소유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상들은 결코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는 세대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토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마땅히 터져나와야 할 것은 찬양이지 결코 원망과 불평은 아닌 것입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복을 직접적으로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